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새벽에 지금 올림픽 경기 혹시 좀 보셨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그 경기도 응원하느라 새벽까지 좀 늦게까지 못 주무시고 네. 네,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시고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림픽 뭐 열심히 응원하는 건 좋지만 사실 또 우리 건강에 또 안 좋을 수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은 앉아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랑 근육 쪽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올림픽 자체가 이제 파리에서 열리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이제 밤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러다 네. 보면 이제 수면을 잘 못 하시다 보면은 이 수면이 허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휴식을 줘야 되는 타이밍을 못 취해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러시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은 단순하게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조금 치료가 시급한 그런 척추질환이 아닌 신호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걸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척추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을 통해서 이게 증상 자체가 척추질환인지 알아보게 수가 있는데 그 증상을 말씀드려 보면은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결국에는 이제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허리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먼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 자체가 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랑 협착증이 더 진행되게 돼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허리는 점점 안 아프면서 엉치,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리 쪽이 당기고 저리거나 아니면 이제 엉치, 허벅지도 괜찮은데 종아리가 막 아프신 분들도 계신 건데 네. 이런 통증 자체는 저희가 이제 치료해야 되는 치료 대상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이 조금 더 진행됐다고 저희 몸이 저희한테 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 신호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방치하다 보면은 이제 신경 자체가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반대편 다리보다 얇아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신경 변성이 생겼다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효율증이 조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 변성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허리 아픈 분들은 뭐 이게 아픈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뭐 고치기도 어렵고 고질병이다, 뭐 만성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기도 하면서도 치료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허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에 치료를 못 하다 보면 이제 치료가 쉽지 않은 감도 있고
또 이게 재발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치료 후에 관리도 중요한데 이거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의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비수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비수적 치료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적 치료가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뭐 협착증 같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하셨어야 됐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적 치료,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허리 환자분이 이제 10분 오시면은 이제 8~9분은 비수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가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음 치료인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척추 유합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척추 유합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시행을 받으시면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몸 안에 보형물도 들어가고 이제 회복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꺼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효과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척추뼈도 안 좋아지고 신경도 더 나빠지는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긴 한데 간단히 치료를 할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기존의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이제 절개가 좀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뼈에서 이제 박리시켜 준 다음에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뼈 자체를 제거해 줘서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법을 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뒤쪽에 정상 구조물이 너무 많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척추가 흔들린다거나 하는 이런 불안정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나사못을 넣고 뼈랑 뼈를 붙여주는 유합을 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0.7cm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그 뒤에 있는 인대랑 근육 자체는 지나쳐서 들어온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다가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꺼워진 인대가 있을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뼈 자체를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신경이 눌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소침습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절개 없이 가능한지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수술법 중에 가장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얘가 왜 가장 최소 침습이냐 물어보시면은 저기 앞에 보시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이 내시경 카메라 자체 직경이 0.7c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cm도 안 되는 네, 그것도 안 아주 되는 작은.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술 기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랑 카메라 렌즈까지 다 들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 치료고 그래서 이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디스크랑 협착증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뭐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도 보통 전방전이증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1, 2단계, 1단계 치료 가능하고 2단계 초반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존 치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 절개가 한 5에서 8cm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이랑 인대를 박리해줘서 신경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절개도 굉장히 작고 근데 절개가 작은 게 끝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인대랑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박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서 그 결을 따라서 카메라를 넣어서 위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뒤쪽의 손상이 굉장히 적은 큰 장점을 가진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일단 환자 입장에서 크게 절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가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여름밤 찾아온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불편한 허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허리가 뻐근하고 찌릿합니다. 기침할 때 좀 아프고요. 일주일 전에 신경주사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좀 해볼 수 있는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보통 네.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은 약물 치료 먼저 드시는 약 해보시고 네. 안 되시면은 뭐 이렇게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 일단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시고 찌릿하시다는 상태에서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저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허리 앞에 있는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디스크 압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크 압력이 올라갔을 때 통증이 있다는 거는 디스크가 뭐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탈출증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비수적 치료를 먼저 하시는데 이렇게 신경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그 디스크 주변을 정리해주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려해볼 만한 치료법 이야기를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에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후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파스 붙이셨고 찜질도 해보셨고요. 아직 병원에는 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 보셔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거나 아니면은 극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 쪽에 놀라면서 염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 뚝하는 소리가 이제 겉에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건 아니고 본인만 느끼는 소리인데 이 디스크 이제 밖에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굉장히 질긴 껍질이 있거든요. 네. 이런 껍질이 조금 찢어질 때 나는 소리를 본인만 듣고 다른 분들은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소리가 나고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괜찮은지 먼저 한번 평가할 수 있는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고생 안 하시고 치료가 잘 되니까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RI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 잘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수술에는 효과가 없고 또 수술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될 때 단일공 내시경 치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치료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면 좋을까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단일공 내시경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최소 침습 치료고 뒤쪽에 정상적인 조직을 많이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한 4시간 정도만 누워 계시면은 보행이 가능하셔서 당일 보행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다음날 퇴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루 더 있다 퇴원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은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법이고, 이외의 다른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신데, 얘가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침습 치료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라든지 이런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갖고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절개가 0.7cm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게 되면 이제 수혈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수혈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는데도 치료 시간도 굉장히 짧고,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신경에 눌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뭐 이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찌꺼기나 유착만 풀어주는 뭐 단순한 시술보다 치료를 받고 나서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전신 마취도 수혈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아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번 이제 비수적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시기 전에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는 것도 무섭고, 몸 안에 뭐 나사못이라든가 인공뼈를 넣는 보형물을 넣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면은 혹시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눌리는 부분만 해결해 주면 수 있지 않나 한번 평가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공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있는 정상 조직에 손상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원래는 이제 나사못이 더 앞으로 척추체가 밀리는 걸 잡아줘야 될 정도로 밀려 있더라도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척추 치료 자체가 점점 이제 조그맣게 하고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세도 올라가시고,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큰 수술적 치료를 받기에는 전신 컨디션이 못 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치료 중에서 가장 최소 침습 치료가 단일공 내시경이기 때문에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행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요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 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 71살이에요. 네, 70이세시고 지금 허리 어느 정도 어떤 통증이 있으신지 저희 이종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지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원래는 저는 허리 아픈 건 사실 별로 몰랐어요. 네. 허리가 안 좋다고는 했는데, 뭐, 이렇게 척추, 뭐, 전방 전이증도 있고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발이 너무 시리고 저리고 바닥이, 방바닥이 산대나 뭐 이런 데 있고 할 때, 네. 그래서 너무 시리고 저리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 네. 허리에 그 신경치료를 뭐 해야 된다고 하자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었어요. 네. 허리도 주사 주고 발도 발이 시리니까 발도 주사 주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치료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2시간 정도 물리치료도 하고 병원 내에서 네. 하고 나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이제 괜찮아져요. 그러면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첫날은 이렇게 그렇게 맞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네. 발이 시리고 저런 것 때문에 저는 갔으니까. 네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날 그 치료 과정에서 발이 전체가 막 감전된 느낌 치료 그 도중에 너무 막 저리고 막 네. 아팠어요. 그리고 허리도 또 이제 마비가 되고 이제 밑에가 그 하반신이 네.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러겠지 날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발이 더 시리고 더 저리고 또 평소에 그 이거 없던 거 그 증상들 그 저리는 거 이거 감전 느끼는 네, 거 네. 그런 것도 심해졌고 지금은 발바닥도 너무 아파요. 원래 발바닥 아픈 건 없었거든요. 네, 발바닥 시리고 저리는 것 때문에.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더 하여튼 악화가 되고 이제 그 병이 더 늘어난 거죠 통증이. 요 치료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치료 받은. 한 달 좀 넘은 것 같고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계속 심하신 거예요? 예예. 예. 그 이 치료 받기 전에 그러면은 뭐 허리 쪽으로 다른 검사는 하셨나요? 예, 그 맨날 시리고 저리다 하면 병원에 정형외과나 가면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셨. 예예, 찍어보고 했는데 허리가 뭐 척추 그 안 좋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뭐 많이 못 느껴요 아프다는 네. 걸. 지금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걷는 건 괜찮은데 그 주사 맞고 난 후로부터 요 사탈근이 요런 데가 조금 네. 힘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면 좀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런 증상은 새로 생긴 증상이에요 치료 네. 후에.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허리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뭐 그렇게 증상은 심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마 이제 허리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 아마 신경이 눌릴 것 같다 생각해서 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면은 한 2시간 정도 다리 쪽이 아예 마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그쪽 부분으로 이제 신경주사 쪽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신경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안쪽에 이제 국소마취제랑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소마취제 때문에 밑에 있는 신경이 마취가 되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치료 받고 좀 괜찮다가 이제 두 번째 치료 받고 이제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이제 고민이셔서 이제 전화 주셨는데 두 번째 치료 받았을 때 이제 발바닥까지 전기호흡이 찌릿하게 오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주사를 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이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보이지 않는데 그 근처에다 이제 바늘을 넣다 보면은 바늘에 의해서 이제 신경이 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찌릿하게 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 이런 통증은 이제 신경통이 생기면서 뭐 한 달 두 뭐 보통 한 2주 정도 이렇게 가시는데 심하신 분은 한 달 넘게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기다리시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불행히도 이제 찌르다가 그 안쪽에 뭐 혈종이라든지 피가 좀 고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에는 어차피 전방전이증도 있고 이런 허리 쪽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엑스레이만 찍어 오신 것 같은데 엑스레이로는 이제 뼈의 간격이랑 배열 정도만 볼 수 있지 뒤에 신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이제 MRI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랑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에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뭐 씻어내주는 간단한 뭐 시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이게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전화 연결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6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고 이제 다리 통증이 이제 저리듯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주사 맞으면은 뭐 한두 달 정도 괜찮으셨는데 그 간격도 점점 짧아졌고 한번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 맞아도 한 하루 이틀밖에 안 간다 이러신 상황이었고 또 이제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 양쪽 발가락 쪽에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오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신호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신경 변성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근력 저하를 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이 감각 자체도 이제 신경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는 조금 신경 변성이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게 척추 뼈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신경길입니다. 네. 신경길이고 안쪽에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신경길이 하얗게 잘 열려있어야지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다리랑 뭐 발바닥 쪽으로 잘 가는데 이렇게 꽉 눌리다 보면은 이제 신경 다발들이 잘 못 내려가서 이렇게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단일궁 내시경을 시행해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까맣게 이렇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줘서 뒤에 누르고 있던 부분을 이제 넓혀준 거죠. 넓혀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아프시고 다리 저린 증상은 바로 좋아지셨고 이 발가락 감각 떨어졌던 거는 이제 신경 변성이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였고요. 단일궁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였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이셨고 역시 협착증 앓고 계셨네요. 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양쪽 엉치부터 종아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린 증상이 있으셨고 특히 이 저린 증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걷는 게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은 통증만 좀 조절했는데 결국에는 한 50m 가고 한 100m 정도 걷게 되면은 다리 쪽 저린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특히 걷다 보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 자체가 협착증 환자분들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눌리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보행 자체가 개선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도 MRI 사진 찍어 봤더니 쭉 신경길이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이렇게 신경길 꽉 막혀 있는데 이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인데 원래는 굉장히 고무줄처럼 얇고 이제 탄력 있는 인대 부분인데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저희가 주름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이제 뒤쪽에서 신경을 좀 누르는 거죠.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손톱만하게 누르는 것 자체로 이제 환자분이 걷는 게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네. 이런 이제 병변이 된 인대 자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단일궁 내시경을 시행해드렸습니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딱딱해진 인대 때문에 꽉 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이 뒤쪽 부분에 까맣게 있던 부분만 제거를 해줬어요. 제거를 해줬더니 눌리고 있던 신경길이 잘 열려서 하얗게 열려있고 환자분도 안쪽에 있던 신경 다발이 잘 내려와서 환자분도 이제 엉치 쪽으로 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 그리고 한 50m, 100m 걸면은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 네. 자체도 깨끗이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단일궁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은 잠 못 이루는 고통을 호소하셨다고요. 네. 54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게 54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이제 다치셔서 2번 척추뼈에 골절이 좀 있으셔서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채워 넣는 시술을 받으셨고 네.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양쪽 다리 저린 증상까지 생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번 척추체가 조금 주저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시멘트가 채워져 있는 거고 네.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두 군데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어서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 저리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골절이나 이렇게 허리를 한번 다치셨던 분들이 나중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자주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치시거나 골절이 있어서 하게 되면은 허리가 원래 갖고 있는 정렬 자체가 조금 깨지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밑에서 이제 협착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협착증이 심하게 생긴 상황이라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궁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이랑 5번, 5번이랑 꼬리뼈 쪽에 신경끼리 까맣게 꽉 눌리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궁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구멍 두 개를 뚫어서 뒤쪽 부분을 이렇게 열어줬고 안쪽에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고 신경끼도 잘 열려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양쪽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 좋아지셔서 두 분절의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을 단일궁 내시경으로
해결해 준 사례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의 허리 통증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첫 번째 전화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69세입니다. 네, 69세 남성분이시고 네. 지금 허리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네. 허리랑 다리 쪽으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심해요. 네. 네, 심하고 그동안 발등도 조금 부었다가 빠졌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걷는 거는 뭐 한 50m 하면은 치었다 걸어야 되고. 네. 지금 50m 정도 가면 쉬었다 걸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 쉬었다 네. 걸어야 되는 거가 이제 허리가 불편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심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는 허리가 그렇지만 자꾸 이게 통증이 네.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예, 발, 뭐, 예, 뭐 뒤청갱이 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 내려오고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5년 정도 되셨고 예, 좋지 않는 상태는 네, 그 다리 쪽 저리고 이런 건 양쪽 다 그러신가요? 네, 양쪽으로 또 요즘 걸려와서는 왼쪽이 조금 심해요. 왼쪽이 조금 더 심하시고. 많이 심해, 예, 심하고. 그러면은 최근에 허리 쪽으로 검사받거나 치료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일단 MRI 촬영은 했고요. 네.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서너 군데 병원을 다녀가지고 주사 네. 치료는 했는데. 네. 뭐 한 10일 정도 되니까 또 다시 통증이 와서 조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MRI 찍었을 때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협착이라고 예 병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사 맞으셔도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가시고 그 네. 보행은 주사 맞았을 때 좀 괜찮아지시나요? 걷는 거는? 네, 주사 맞고는 한 열흘 가는 예 또 아무렇지 않고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허리 통증이랑 그리고 다리 쪽 저름, 발등 쪽도 불편하시고 발이 붓는 증상도 있으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고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거는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 저린 증상이 심해지셔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제일 심하신데 요거 증상 봤을 때 아까 앞서서 나왔던 사례처럼 척추 협착증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걷다가 보면은 좀 힘들어지는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인데 또 MRI도 찍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했는데 열흘 정도밖에 좀 괜찮지 않다고 하는 거는 이 주사 치료로는 지금은 치료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헐적 파행이 있는 경우는 눌리는 신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봐야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간헐적 파행이 있다는 거는 신경이 심하게 좀 눌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눌리는 신경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풀어주는 치료가 반드시 수술적 치료, 큰 수술적 치료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눌리는 부분만 확인해서 간단히 제거하는 수술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서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9세요. 네, 79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허리랑 뭐 다리 쪽으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허리가요. 처음에는 네. 잘 걷지도 못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좀 비틀어졌고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뭐 저리고 아픈 건 없는데 네. 좀 그러면은 이 다리가 왼쪽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아. 감각이 없고 어이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네. 그 신경이 눌러서 그렇대요. 그러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4, 5년 된 것 같는데 네. 아는 병원에서 이제 그 저기 내 이 꽁무니를 이어서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 네, 시술이요. 그거 한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요리 버티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감각이 자꾸 다리가 둔해지니까 네. 내가 걱정이 되고 나이 먹으면 크롬도 못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크롬도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오늘 선생님 이 방송을 보니까 제가 꼭 선생님하고 그 좀 통화를 해보고 싶어갖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서서 한 5분이나 3분 정도 그러면은 네. 오래 그러면은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좀 감각이 약간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해야만 거기 또 풀리더라고. 네, 좀 쉬면 앉아 있을 때도 네. 한 2분 이상 앉아 있으면은 네. 거기 둔해져요. 둔해지고 일어나기도 감각이 둔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뭐 보통 그 내시경으로 해서 하는 게 풀리는 게 있다 그래서 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갖고 그래서 네. 제가 전화로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당뇨도 있고 심장도 뭐 아. 심장이 부었다나 어쩌다나 네. 튼튼해졌대요. 그게 네. 그런 것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뭐 다른 병은 없고 그런데 뭐 그리고 갑상선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있고. 많은 예 좀 만성 질환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약간 다리 걷다 보면은 다리 쪽으로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술을 받고 좀 괜찮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 같은 경우는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노화의 과정이다 보니까 보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츰씩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악화가 되시면서 신경이 더 눌려서 지금 이러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이제 협착증이라서 눌리는 데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연세도 좀 어머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당뇨에 여러 가지 심장 쪽도 안 좋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풀어주는 큰 수술을 받기는 좀 두려우셔서 이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감각 쪽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근력 저하가 신경 변성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감각이 떨어지는 것 자체도 이제 신경 변성을 조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눌리는 신경을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거는 신경이 얼마나 눌린지 제가 영상을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증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눌리는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고 대신에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 편이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나 이런 것까지 필요한 수술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전신마취 없이 부분마취로만 하고 또 최소한의 절개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눌리는 신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신경병성이 더 진행되는 거를 맞는 거에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여성분이시고 협착증 환자셨네요.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협착증 때문에 이제 5년 전에 허리 쪽으로 시술을 받고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다시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시고 허벅지 쪽 뒤쪽으로 통증이 심해져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은 이제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굉장히 좀 활동적이신 분이셨는데 이게 허리가 아프시고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집에만 이제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 이제 우울한 기분도 많이 들고 이래서 힘들다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이제 MRI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신경길 쭉 내려오다가 이분도 이제 4번 5번이 제일 많죠. 그래서 4번 5번 쪽에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누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걷는 거랑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집에만 계셨던 분이셔서 이렇게 신경을 눌리고 있었고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지금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 신경이 꽉 눌려서 신경 다발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쪽을 이렇게 열어준 거죠. 네. 열어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그리고 걷는 게 힘든 증상도 좋아지셔서 평소에 좋아하던 등산도 다시 잘 다니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서 오늘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치료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를 해봤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 치료인 이제 수술적 치료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병원마다 좋아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수술적 치료만 하는 병원도 있고 수술만 하는 병원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병원에서는 한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둘 다 하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자신에게 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병원 한 군데만 가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된 의견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적합한 치료가 어떤 치료겠다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